수당을 받아요. 판매 수당이 아니고요. 여러분 통장에 후원 수당이라고 찍혀요. 네. 후원이 뭐예요? 예, 마트를 체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값이에요. 네.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끝하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몇 년, 몇 개월 사람마다 비전을 보는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저처럼 바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저렇게 3년, 5년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소비만 해서도 후원수당을 받게 돼요. 그러면 후원수당을 받고 이게 뭐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미나 가보자.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여기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처럼 사업을 꾸준히 한 사람이 잘 풀어서 설명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엔 누구나 소비자로 시작하고요. 소비자에서 오토 소비자. 오토가 뭐예요? 스스로 구매하고 스스로 포인트 보고 스스로 회원가입도 할 줄 알고 스스로 네, 수당도 받을 줄 아는 그 오토 소비자예요. 예전에는요. 저희 소비자들께 제품을 구매하라고 가상계좌를 넣어드리면 기다려 오후에 가서 입금할게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덕분에 바로 입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70세 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입금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은행이 없어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입금하는 법 알려줬어. 핸드폰에 깔아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토 소비자가 되시고 그분을 세미나에 안내하시면 그분이 사업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애터미만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애터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줄 바이너리죠. 여러분 마트를 좌우 두 개로 오픈하셔야 돼요. 이제 소비만 하시다 들어오시면 한쪽이 커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좌우로 내 멤버십을 깔아 나가셔야 돼요. 왜 그래요? 네, 내 좌우가 스폰서이기 때문에 좌측이 커도 스폰서컵, 우측이 커도 스폰서컵. 나는 좌우로 반드시 사업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두 줄 바이너리, 마트 두 개 좌우로 오픈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만 있는 특징이죠. 가입비가 없고요. 진입비도 없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 사 이런 조건이 붙거든요. 근데 박완기 대장님께서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 쿠팡,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들과 맞추어서 이런 조건을 다 없앴어요. 네. 그리고 월간 유지가 뭐예요? 네. 포인트가 적립되다가 4월 1일 되면 못 찾아간 경우 제로가 돼서 없어지는데 우리는 그게 없이 그대로 2월 되면서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유지비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월 마감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매달 얼마를 사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없어요. 예. 그리고 후원수당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 사람 누가 데려왔어? 너가 데려왔니? 너한테만 몇 프로 줄게. 이게 후원한 사람 후원수당인데요. 여러분 계보도에 누가 스폰서가 내렸던 파트너가 내렸던 여러분 계보도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 거예요. 후원수당 굉장히 좋죠? 네, 내가 인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 누적이죠. 네, 이게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소비자도 언제든지 수당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무한 단계죠. 제가 여러분들처럼 세미나에 왔는데요. 여기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천만 원, 오천만 원 받지? 뭐야? 네, 의문점이 생겼어요.